이 선생. 네. 내일 교직원 MT 가는 거. 예, 왜요? 아니 그냥 가서 재밌게 지내보자고. 난 앞으로 이 선생하고 잘 지내보고 싶어. 우리가 그동안 못 지냈나요?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잖아. 난 이 선생한테 궁금한 것도 많고 앞으로 알아보고 싶은 것도 많고. 전 교관쌤한테 궁금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. 아이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섭섭하다. 아니 뭐 내가 미리 말 안 하고 아버지하고 만난 건 정말 미안해. 전 교감쌤이랑 아버지랑 어떤 사이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괜히 그것 때문에 저 신경 쓰이게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쩜 말 참 못 듣게 한다. 그래도 윗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자기는 어쩜 말을 그렇게 받아? 뭐가요? 또 뭐가요 나? 막말로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랑 좀 친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이건 좀 너무 심하잖아. 지금 우세요? 그러더니 섭섭하다고 눈물까지 흘리고 앉았잖아. 진짜 어이없어서. 교감 선생님이 원래 좀 소녀 같고 마음이 여리시다며. 소녀는 개뿔. 한갑이 낼모른 여자가 사춘기야 뭐야. 진짜 하는 짓마다 닭살 돋아서. 아 아버지 진짜 이해 안 가. 그런 여자 뭐가 좋다고. 그만하면 이쁘시잖아. 난 처음 봤을 때 열 살은 어리게 봤는데. 열 살 어리게? 그럼 나랑 또래로 봤단 소리네. 교감이 나랑 또래로 보여? 어? 말을 해도 진짜. 아니야. 죄송합니다. 이 선생, 미안하지만 이것 좀 저리 치우면 안 될까? 뭐가요? 아, 불쌍해서 도저히 못 보겠어.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꿈틀꿈틀 버둥대는 걸 어떻게 먹어? 아니 낙지가 원래 이렇게 먹는 건데. 그래 그건 알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그렇게 잘근잘근 씹어먹는 게 너무 잔인하고 야만스러워 보여. 사람 먹고 있는 낙지를 보고 낙지가 불쌍하다니 참 정말 정상이 아니라니까. 재밌으시네. 또 재미난 거 있으면 알려줘.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. 기다린다 지쳤어요 땡벌. 선생님 정신 안 나오면 벌칙 너무 큰 소리야. 뭐? 취하게. 아 좋아. 당신은 실력 발라고 해볼까? 자, 이 선생 엉덩이 좀 써야겠네. 아이 창생도 훨씬 잘 부른 것 같은데. 아이 빨리 써. 얼른 써. 아 알았어 한다 해 하면 되잖아. 알았지?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? 벌칙은 벌칙이죠. 아이, 그럼요, 쓰세요. 그럼요. 빨리 쓰세요. 아우 싫어. 아, 난 못해. 아 이거 쓰지.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세요? 이름 쓰셔야죠. 처음부터 안 한다 그랬잖아. 아이 저도 하고 다들 했잖아요. 얼른 쓰세요. 내가 처음부터 그래서 안 한다고.
그랬잖아. 난 그냥 1점 차니까 그냥 봐줘. 민망하게 무슨. 난 그냥 깍두기 할래. 깍두기. 아이고. 교감이랑 같은 방이네. 돌아버리겠다 진짜. 이 방 전망 되게 좋다. 내가 창가 옆 저쪽에 써도 되지? 그러세요. 이 선생은 짐이 그거 하나요? 그럼 뭐 다른 거 필요 있어요? 잘 때 갈아입을 추리닝이나 하나 있으면 되지. 젊은 사람이라 그런가 달랑 추리닝 하나만 가져왔네. 나좀 먼저 씻을게. 뭔 샤워를 한 시간이나 하고 있어? 아, 예은아. 이 선생도 좀 씻어. 머리는 알프스 소녀 머리에 잠옷은 잠자리 날개. 진짜 정상 아니야. 뭐 하세요 거기서? 하늘의 별들이 너무 좋아서. 아우,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에이, 민자야, 오늘 힘들었지. 오미녀까지 미쳤어 진짜. 10번만 더 같이 있단 나까지 미치겠다. 정상인으로 이 방 걸어나가려면 빨리 자는 길밖에 없어. 누구야 이 밤중에. 여보세요. 이 선생님 저예요. 저 혹시 이 밤중 웬일이세요? 이 선생님, 이 선생 잠버릇이 원래 좀 이래요? 걔랑 같이 주무세요? 아유, 걔가 어렸을 때부터 잠버릇이 좀 나쁜데. 아니, 좀 나쁜 게 아니라 이건 좀. 왜요? 무슨 일이세요? 자욱 씨, 괜찮아요? 정말. 엄마, 또 왔다. 잠버릇 처음 봐요. 왜요? 입으로 개소리를 내요. 왜 저래요? 아, 개가 어렸을 때 개한테 물린 적이 있어서요. 이 선생님 무서워요. 이 선생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.